트로트 교실. 저희가 오늘 또 속성 트로트 교실을 또 이렇게 열었잖아요. 누가 해줬죠? 아, 네네. 네. 하여튼 뭐 앞서서 뭐 태수님하고 우리 중현님이 네. 또 가르쳐주셨다고 하는데 또 우리들만의 황윤석, 김수찬만의 트로트 각자의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윤석씨만이 가지고 있는 컬러를 살짝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 제가 미스터트롯에서 자오가란 노래를 불렀을 때 그런 자오가에서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꺾기, 네. 또 제가 오늘 그거를 또 알려드리려고 해요. 또 형님의 색깔은 또 뭔가요? 어, 이렇게 군다고요? 갑자기? 네, 아, 네. 네. 저는 뭐 무엇보다도 제가 퍼포먼스를 함께 좀 곁들여서 하는 가수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나팔바지의 그 스텝, 요 스텝, 화려한 스텝, 요 스텝, 그 스텝을 살짝 알려드릴까 하는데, 먼저 윤성 씨가 먼저 그 자오가 그 꺾기, 예, 예. 신이 되는 꺾기죠? 사진 찍었는데 부담돼요. 네. 사실 땀이 나네요. 그 자옥아에서 한번 툭 쳐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크, 어떻게 쳐주죠? 자오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요 느낌. 자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 쳐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맛이 안 살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뒷마무리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네. 저도 아마 네. 깔끔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 뭐 보여주셨으니까 싸이 선배님처럼 추진 못하지만 네. 트로트 느낌으로 원래 이런 느낌으로 오오. 쳤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런 느낌. 아, 하나, 둘, 추우 같은 느낌인데? 팔만 가는 거예요, 팔만. 어. 약간 좀 여기다 이거 바운스를 주셔주고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거 맞아요? 네, 아니에요. 저는 이게 남진 선생님이 제 스승님이시다 보니까 남진이 또 스텝, 소텝 난리 나죠. 남진 선생님은 약간 이 다리를 간주에 떨어주세요, 이렇게. 앞발에 무게중심 준 다음에 이 앞발만 떠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근데 지금 굽이 좀 많이 깔려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데 네. 하여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참 이렇게 하면서 참 아 이런 느낌을 절대 못 살리겠어요. 이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우. 오늘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화보를 찍게 됐는데 윤석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사실 오늘 모든 광경이 되게 신기했어요. 저한테 좀 물어봐도 돼요? 네, 형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멤버 자체가 포함한 네 분이 이렇게 같이 찍었는데 컨셉 자체가 비주얼 그랬는데 좀 불편했어요 초반에는. 왜요? 비주얼에 솔직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형님 왜 그러십니까 또. 좀 걱정을 했는데 걱정과 다르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진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다 라는 얘기를 네.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퍼스트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잘 받았죠. 괜찮았어요?